곤히 잠자는 아이들을 사랑스럽게 핥아주고 있네요, 우리 팬자가. 그래요. 우리 어머니들도 아이들이 곤히 잘 때 머리를 쓸어 만지시며 사랑해주시는 모습과 너무 똑같네요. 정말 우리 해랑 파랑 사랑이는 너무 사랑이 많고 좋은 엄마를 만난 것 같죠? 왜 아니겠어요? 저도 저런 엄마 밑에서 자랐으면 지금 이런 모습은 아니었을 텐데 말이죠. 지금 이런 모습이라니요? 제가 보기에는 지금 모습 너무 좋으신데 말이죠. 아, 그게 얘기하자면 좀 깁니다. 방송 끝나고 카톡으로 말씀드리죠. 엄마 옆에서 자고 있던 아이들이 누군가 했더니 우리 해랑이하고 파랑이었군요. 우리 팬자가 무슨 일인지 25번이나 애타게 울더니 우리 해랑이가 창가 쪽으로 내려왔네요. 우리 해랑이는 알고 있니? 엄마가 왜 그렇게 구슬피 울었는지. 우리 해랑이도 커서 엄마가 돼보면 알게 될 거예요. 엄마가 왜 그렇게 울었는지를. 그래요. 그 옛날 우리네 어머니들도 부엌에 쪼그려 앉아 많이들 우시곤 했죠. 남편이 속 썩였어. 요즘 엄마들도 남편이 속 썩이면 부엌에 쪼그려 앉아 울까요? 에이, 요즘에 그랬다가는 남편들 밖에 쫓겨난다죠. 요샌 남편들이 밖에서 울고 법원 갈 준비해야 된답니다. 헐, 대박이네요. 우리 사랑스런 해랑아, 우리 해랑이는 사랑받으면서 행복하게 살아가야 해. 그나저나 우리 애들 아빠 로스토프는 속 썩이지도 않았는데 팬자가 왜 그렇게 울었는지 모르겠네요. 그러게요. 우리 로스토프는 팬자하고 떨어져 지내서 속 썩일 일이 없죠. 그러면 남편 보고 싶어서 온 걸까요? 헐, 그럴 리가요.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요. 우리 삼둥이 아빠 로스토프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네요. 우리 팬자는 아이들 돌보며 육아하느라 자신의 감정 같은 것은 추스릴 여유도 없죠. 저거 보세요. 아이들과 놀아주는 팬자의 모습. 너무나 행복해 보이지 않나요? 우리 해랑 파랑 사랑이 다 큰 숙녀의 모습 볼 때면 정말 예쁘게 커 있을 것 같아요. 우리 파랑이 엄마가 부비부비 해주니까 좋지?
저 야자매트 깔아놓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걸레가 되었군요. 사랑아 그만해. 이거 다 걸레 됐잖아. 우리도 가지고 놀아야 한다고. 저리 비켜 언니. 난 지금 멈출 수가 없다고. 그래요. 매트는 또 깔면 되죠. 사랑아 계속 재미있게 놀아. 우리 귀염둥이 둘째 파랑이군요. 요새 우리 파랑이 인기가 언니 동생을 초월하고 있다죠. 그래요. 우리 아이들의 인기도를 분석해보니 해랑이 팬, 파랑이 팬, 사랑이 팬 얼추 비슷하게 집계가 되더라고요. 그거 괜찮은 집계군요. 아이들 모두 각자 팬들이 다 있으니 골고루 사랑받겠네요. 냥냥 펀치하며 노는 이 아이들 오늘은 꼬지리티를 벗고 좀 깨끗해져 보이는데 우리 팬자가 다시 깬 모양이네요. 좋아요 구독은 우리 아이들의 똥꼬발랄 텐션이 더 올라간답니다.